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옆에 우리 가족이 있으면 또 자녀가 있으면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한인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야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런데 16살이 되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운전면허를 딸 수가 있습니다. 워낙 땅덩이가 넓고 대중교통이 잘 안 돼 있습니다. 버스 한번 타려면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러니 운전을 빨리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16살 운전면허 따는 거죠. 근데 이 교회 목사님에게는 17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얘도 면허를 땄어요. 그래서 야외 예배, 이제 내가 짐을 좀 싣고 가겠다고 그 가족의 차를 이 아이가 운전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교회 교인들하고 같이 갔고 가득 짐을 싣고 아이가 가다가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진 겁니다. 주유소에 들어갔죠. 그리고는 꽉 풀로 탱크에 채웠습니다. 주유소 주인이 가득 채우니까 고맙다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작은 선물을 줬는데 라이터 하나를, 일회용 라이터를 주었습니다. 그냥 무심결에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예배가 다 야외에서 끝나고 이제 바베큐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앞장서서 준비한 남자 집사님이 이제 바베큐 준비 다 끝났어요. 불을 붙여야 되는데 보니까 앞불사 성냥을 안 갖고 온 겁니다. 어디 성냥 있습니까? 성냥 있습니까?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교인들이 담배를 안 피니까 성냥이 있을 턱이 없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문득 생각난 겁니다. 자기 주머니에 주유소에서 받은 라이터, 그거를 집사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결국 바베큐가 참 즐겁게 그렇게 끝나고 다들 만족한 채 야외 예배를 파했습니다. 그날 밤에 잠을 자려다가 이 야외 예배에서 바베큐를 이제 전담 맡았던 이 남자 집사님께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는 부인 집사님에게, 여보, 우리 목사님 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아, 왜요?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17살짜리 아이가 왜 라이터를 가지고 있겠어?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제 점점 증폭되는 겁니다. 다음날 이 여자 집사님께서 자기 친구 다른 여자 집사님에게 전화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또 합니다. 정말 목사님 내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 이야기가 돌고 돕니다. 그리고 한 달쯤 후에 어디까지 이야기가 나갔느냐, 목사님 아들이 마리화나 대마초를 피운다더라. 그리고는 여기저기에서 맞장구가 들어옵니다. 어쩐지 애가 가만 보니까 좀 불량스러워 보여. 청바지도 바지 무릎을 찢어가지고 입고 다니지 않아? 제 머리에 브릿지 넣은 것 좀 봐, 염색한 것 좀 봐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막 구설수가 돕니다.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잘 알기 때문에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말폭탄이 터지고 비난이 쏟아집니다. 결국 당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불려온 이 아이가 신문을 받는 겁니다. 신문 아닌 신문이죠. 이 애가 너무나 억울한 자기 사정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미 이 이야기가 다 그냥 이 교인들의 이야기로 덮여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어주는 사람 없습니다. 당회가 파하고 아이가 너무너무 실망하고 화가 나가지고 그 차를 홧김에 고속도로로 몰고 나갔습니다. 아이가 운전도 잘하지 못하는데 그 씽씽 다니는 고속도로에서 그만 이 아이가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그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고통스럽고 상처를 받은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사임을 했어요. 이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나중에 이 한인교회 자체가 풍비박산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도를 넘는 과도한 비난이나 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죠. 어떤 사람은, 좀 마음 약한 사람은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완전히 움츠러들고 일정 기간 또는 계속해가지고 은둔자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폭탄과 비난 등에 시달리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우울증에 빠지고 그리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악플에 시달리던 연예인들이 그러한 경우를 우리에게 보였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맞붙어서 싸웁니다. 그러면서 맷집이 점점 늘어가는 겁니다. 투사가 되는 겁니다. 간혹 부작용도 생깁니다. 굉장히 공격적이 되고 비상식적인 언행을 보이는 사람이 됩니다. 죄송하지만 정치인 중에서 이런 경우가 종종 보이고는 합니다. 계속 싸우고 언론 노출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상황 속에서 계속 그렇게 이제는 투사의 모습으로 아주 이상한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 크리스찬은 이러한 상황이 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왕궁에서 도망치는 사건이 배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5절에서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아멘. 바후림이라고 하는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6km 가량 떨어져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초대왕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소위 베냐민 지파 집성촌입니다. 왕궁에서 탈출한 다윗이 이곳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직계 친족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뛰쳐나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극단적인 지파주의자이자 혈통주의자 성향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왕일 때는 얼마나 뻐겼겠습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아? 지금 초대왕인 사울의 내가 직계 혈통이야. 얼마나 자부심과 자만심을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전쟁에서 사울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유다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이죠. 질투심이 끓어오릅니다. 시기심이 부글부글입니다. 불만이 솟구칩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권이 워낙 강력하니까 대놓고 반발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반란이 일어났고 그것도 아들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도망친 다윗, 자기가 살고 있는 바후림 근처에 그렇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소문 듣고 이 시므이가 당장에 뛰쳐나간 것이죠. 다윗을 향해 저주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주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도망자 신사라에도 아직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에요. 그런데 그런 왕인 다윗에게 돌을 막 던지더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막 악담을 쏟아내고 있어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여러분 지금 시므이가 말한 사악한 자라고 하는 말, 이건 욕 중에서도요 아주 고난이도의 아주 지독한 욕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사악한 자가 벨리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악하고 무가치하고 불량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로 내려오면 사탄 마귀를 일컫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욕 중에서도 입에 담을 수 없는 험상궂은 말을 다윗에게 쏟아내는 거죠. 모욕하고 짓밟는 겁니다. 가거라. 이 말도 그렇습니다. 가거라. 떠나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서 너 존재 자체를 걷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느 곳입니까?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함께하는 그 언약 백성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현장이 가나안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떠나가 버려라, 다윗 너는 저주받은 이방인과 같아,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진 인간이야, 떠나가 버려라, 그야말로 최악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담을, 저주를 다윗에게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다윗에 대한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그는 국정을 팽개쳤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전 국토를 특공대 이끌고 그렇게 쫓아다닌 사람입니다. 집착적으로, 편집증적으로, 오죽하면 이 사람이 결국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전사하죠. 뒤이어 왕이 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 사람은 완전히 무능력의 끝판왕과 같습니다. 그저 군대장관 아브넬만 의지할 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낮잠 자다가 그만 자기의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하여 죽습니다. 자,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사실 다윗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는 존재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에게 사울가의 몰락 그 자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더라는 거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다니는 것이 하나님이 너한테 그 대가로, 그 징벌로 너에게 화를 내리신 거다, 그렇게 저주하고 악담을 계속 쏟아붓더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죽이려는 아들의 반란으로 이미 다윗의 마음은 황량한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무너져버리고 황망한 상태. 그런데 기가 막힌 비난과 악담을 막 쏟아내며 저주합니다. 이런 시므이를 바라보다가 이게 너무나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가 분통이 터집니다. 더 견디질 못하고 왕이여 내가 저 인간을 한 칼에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다윗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다윗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 지역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이 뭐 거의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거의 우리 매스컴에서 놀라면서 봤잖아요. 와, 유럽이 저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문화가 정말 앞서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 놀랐지 않습니까? 이 1차 팬데믹 때 유럽 국가들이 너무 피해가 커가지고 셧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락다운을 해버렸습니다. 집 밖에 못 나가게 하고 겨우겨우 약국이라든지 생필품을 살 수 있는 곳에만 겨우 갔다 올 수 있도록, 뭐 학교, 그냥 다른 여타 상점들, 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식당들 다 그냥 다 강제적으로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락다운을 해버렸어요. 몇 명 이상 모이는 것도 금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해외 토픽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그런 유럽임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마다 어떤 상점들은 열 수 있도록, 이게 뭐 약국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생필품을 꼭 구해야 되는 그런 상점이 아니라 특징적인 상점들을 열 수 있도록 오픈을 해줬습니다.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감자 튀김을 파는 집, 이태리는 신문 가판대, 프랑스는 와인 가게. 이게 다 이 나라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벨기에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감자 튀김을 가장 많이 먹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먹는데 미국 사람들의 11배. 그러니까 이 벨기에 사람들의 영혼에는 심지어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감자 튀김이 이 안에 심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고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자 튀김, 코로나로 다 락다운 돼도 이건 우리 가치라는 겁니다. 이태리나 프랑스도 뭐 같은 이유라는 거예요. 신문 보는 거, 와인 마시는 거. 여러분 뭘 알고 있습니까? 알겠습니까? 가장 절박한 상황, 벼랑 끝에 몰린 것과 같은 상황이 되면 그때 비로소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아들의 반역으로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막장 중에 막장인데 시므이라는 인간이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온갖 비난과 억측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야말로 다윗의 인생에 가장 고달프고 가장 답답하고 감정선이 날카로울 그럴 때가 아니고 어디겠습니까? 지금이잖아요. 상처 입은 짐승이 여러분 공격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아, 얘 그냥 대적하지도 않습니다. 내버려둬요. 대신에 다윗의 마음엔 무엇이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자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떠올리는 거예요.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이 간음을 은폐하기 위하여 죽여버렸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지요. 비록 철저하게 이후에 다윗이 회개는 했지요. 그러나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당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때 있었던 그 부끄러운 일들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때의 그 일을. 그러니 그 후레자식 같은 놈이 애비를 죽인다고 반역을 저질러 분노하면서 치를 떨지를 않고 있습니다. 나를 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는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시므이가 쏟아내는 저주와 악담도 그냥 그대로 그래서 받아들여요. 받아들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구나. 이처럼 다윗은 자신에게 다가온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현실, 너무나 답답한 상황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대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기로 삼습니다. 그 순간 다윗에게서 드러난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 수 있는 인간은 사실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차이라면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죄인과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이 있을 따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자 하나님이 자기를 대하시는 그 방식대로 받아들입니다.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과도한 비난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날카롭게 후벼 파고 들어오는 찌르는 칼과 같은 말들로 인해서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솟구칩니까? 어느 때가 되면 지렁이도 꿈틀한다고 인간적으로 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모습을 그 순간 떠올려야만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먼저는 그분이 허락하셨기에 그것도 내게 다가온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무언가 하나님이 내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은 없는지, 무언가 말씀과 멀어진 상태를 살아가는 내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이 부족하다 여기시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는 기도 가운데 잠잠하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며 신앙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반응하면 우리 안에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상황 때문에 무너지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더 가까워집니다.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평강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신기한 일이죠. 또한 겸비해지고 부드럽게 기경된 심령이 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는 영적으로 민감한 준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점점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거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은 그 자체로는 쓸모가 없습니다. 1986년 11월 미국의 한 보석상이 아리조나주에 있는 수석 전시회에 들렀습니다. 이런 수석 저런 수석이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좀 비싼 것도 있고 뭐 싸구려도 있고 어디 뭐 이게 뭐 수석도 아닌 거 여기다 갖다 놨어 하는 그러한 수석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 수석에 이 보석 전문가 눈이 꽂혔습니다. 태그를 보니까 15불이라고 써 있어요. 이 수석을 거기다가 갖다 놓은 그 수석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정말 15불 맞아요? 수석 주인은 너무 비싸다는 줄 알고 아이 좀 비싸죠? 5불 깎아드릴게요. 10불 만 원만 주세요. 10불에 사갔습니다. 그런데 그 돌은 사실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쓸모없는 돌일 뿐이지요. 보석상은 자신의 공장에서 그 돌을 이제 깎기 시작합니다. 가공합니다. 그리고 세공합니다. 6개월 뒤에 완성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는 무려 228만 불,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에 팔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현실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변화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된 만큼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얻는 또 하나의 부수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가 의미 있어 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요, 힘든 과거, 실패한 과거,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과거,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싶은 과거, 그 부족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싶어 합니다. 과거를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때로 신분세탁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나중에 들통이 나서
곤욕을 오히려 치르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고는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 내 인생 속에서 그 모든 나의 실패라고 여겼던, 쓰라린 고통이라고 여겼던, 남에게 내가 감추고 싶은 나의 실패 중에 실패라고 여기는 이 과거마저도 하나님의 큰 주권 하에 그분의 허락하심 속에 있었다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나의 그 과거마저도 사용하셔서 내 현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내 미래를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그때부터 의미 있어지는 것입니다.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결국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어버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반응 두 번째는 하나님의 헷세드를 기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헷세드를 기대하는 삶.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각 가정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아멘. 보통 사람의 반응입니다. 성질나는 대로 모욕당하면 갚아주리라, 남이 내 왼뺨을 치면 오른뺨 내가 너를 때려주리라.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윗은 시므이 죽이는 것에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하여 자신을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그 모든 수욕을 참고 쏟아지는 저주와 악담을 감당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시므이의 저주와 악담,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도 아시고 다윗도 알고 다윗의 범죄함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므이는 사울가의 멸망과 피 흘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다윗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지나친, 해도 해도 너무한 행태지요. 자신의 극단적 지파주의, 자기의 극단적 혈통주의에서 비롯한 뒤틀린 감정의 배설을 지금 다윗에게로 다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어린 자식이 잘못을 했습니다. 이건 매맞아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나가던 행인이 봅니다. 그리고는 부모 대신해가지고 막 혼내는 거예요. 이 부모가, 거 봐라 이 녀석아, 너 혼날 짓한 거 이제 알겠냐 하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 어른이 내 자식을 과도하게 혼내고 있습니다. 아이가 하지도 않은 일까지도 갖다 붙이면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하고 손찌검을 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때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 자식 잘 됐다 이러고 팔짱 끼고 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당장 달려들어서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네가 뭔데 내 새끼한테 이렇게 하느냐, 흔들어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긍휼의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건져내서 집에 데려가서 씻겨주고, 우는 아이 그냥 끌어안아주고 달래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회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시므이로부터 도에 넘치는 지나친 저주와
악담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기를 그 시간에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원통함을 참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신다는 사실. 불쌍하구나 다윗아, 됐다, 이제 그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비 베풀어 주시기를 다윗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긍휼과 자비를 일컬어서 헤세드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새벽기도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했고 여러분에게 좀 외우시라고, 너무너무 소중한 히브리어라고 헤세드 꼭 외우시라고 그렇게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언약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언약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헤세드,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은 매로 치시더라도 그 사랑하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로부터 당하는 지독한 수욕을 참으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좀 이 답답한 현실에서 건져내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헤세드를 저에게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과도한 비난과 살다 보면 지나치게 코너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당연히 보고 계시죠. 비록 나의 부족함과 실수도 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 일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거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밖에는 붙들 손이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하시는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저를 위해 이 위경에서 역사하셔서 끄집어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헤세드를 베풀어 주실까요?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위기 속에서 지금 코너에 몰리고 지금 추락할 때까지 추락한 다윗을 통하여 또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반역한 압살롬을 돕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역사상 이스라엘 최고의 지략가라고 말할 수 있는, 마치 제갈공명급이에요, 그러한 아히도벨의 모략,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는가, 이 모략을 무력화시켜 버리십니다. 자신의 계략이 무위에 돌아가자 아히도벨은 이 반란이 실패할 것을 워낙 머리가 비상하니까 직감하고 고향에 돌아가 세간살이 다 정리하고 목매달아 죽습니다. 난을 일으킨 압살롬도 최후의 전투에서 자기가 평소에 자랑하던 그 치렁치렁하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창에 찔려 죽죠. 반역이 완전히 평정이 되고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배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윗에게로 돌아오지요. 이렇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시므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주와 악담을 쏟아붓던 시므이, 왕궁으로 돌아가는 다윗에게 아비새가 말했던 것처럼 죽은 개처럼 엎드려서 사죄를 구합니다.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놔두시지를 않아요. 훗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이 시므이는 자기가 입 밖으로 냈던, 솔로몬에게 했던 그 약속을 어긴 죄로 말미암아 처형을 당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언약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괴로움과 곤고함을 다 갚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는 자비와 긍휼, 헤세드, 이 헤세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변화되어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십니다. 보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와 언제나 그리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다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